겉으론 평범해 보이는 이곳 삼계탕. 특별한 비법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저희 집 맛을 내는 야가문 비법 소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야가문. 이게 바로 야가문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구입을 해가지고 1년 정도를 말려놓은 겁니다. 잘라서 이제 바로 쓸 수 있게 잘라놓은 겁니다. 잘게 썰어서 준비한 야가문에 양파 껍질과 감초 등 각종 몸에 좋은 약초를 듬뿍 넣고 2시간가량을 달여주는데요. 이렇게 진하게 우러난 육수를 삼계탕에 넣고 다시 한번 푹 끓여주면 은은한 약초 향과 구수한 맛이 어우러진 야가문 삼계탕이 완성됐습니다. 자, 야가문. 네, 어머니요.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되게 맛있어요. 부드럽고 연해요. 약초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거부감 없이 잘 먹습니다. 맛있어요. 중약 대서전에 따르면 야간문은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남성의 원기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맘때 가장 약효가 좋다는 야간문을 찾아 충북 진천으로 달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야간문이 많다고 들었는데 야간문 어디 있나요? 이게 지금 야간문이에요. 아, 이거는 지금 일부 지금 저희가 건조 중인 거고요. 저쪽 가면 저희가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밤에 빗장을 열어준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야간문의 정식 명칭은 바로 비수리인데요. 산과 들에서 자생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요즘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따로 재배하는 농가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정도 크려면 저희가 이게 한 6개월 정도 키운 거거든요. 딱히 정해진 수확철이라는 건 없는데 지금 꽃 보이시죠? 지금 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이때가 가장 적절한 수확 시기입니다. 비수리는 지금이 제철인데요. 높아진 야간문의 인기에 음료 같은 다양한 제품들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야간문의 뿌리나 줄기, 잎에는 플라보노이드라든가 탄닌, 페놀과 같은 생리 활성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야간문의 효능은 항산화 작용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혈액을 맑게 하고 그리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작용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이 있어서 쉽게 염증이 생긴다라든가 또는 폐기능이 약한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